안녕하십니까. 토론경남 진행의 송지원입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는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이들의 시각에서 지방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소멸을 막기 위한 대책까지 짚어봤었는데요. 오늘 토론경남에서는 경남의 농산어촌 그리고 도심에서 창업한 세 분과 전문가 모시고 경남은 기회의 땅이라는 주제로 토론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본인 소개부터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천호 대표님부터요. 예, 반갑습니다. 저는 고향 경남 하동에서 창업해 12년 동안 영유아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 오천호라고 합니다.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이제는 글로벌 시장까지 넘보고 계시다고요? 이제는 이제 국내에서 유통할 수 있는 그 백화점이라든지 대형 유통망에는 입점을 했고 우리나라의 애들이 출산율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창업했을 때 시기와 지금의 시장의 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저희가 그 주경태 쌀을 먹는 국가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가 글로벌 진출을 목준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으로 양승현 대표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거제에서 해녀학교를 졸업하고 경남의 수산물을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는 순비애물의 양승현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올해로 몇 년차 되신 거죠? 저희는 창업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 보통은 네. 3년 차에 좀 위기가 온다고 하던데 네네. 잘 넘기셨나 보죠? 다양한 위기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잘 극복을 해서 네, 넘어온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광동환 대표님 자기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남 창원에서 도시재생을 기반으로 공간기획 및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는 디벨로퍼의 강동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경남 청년 창업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해오신 신용호 교수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저는 경상국립대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 창업대학원 6차 산업학과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저는 창업보육센터를 9년간 맡고 있었고요. 창업보육센터장 협의회 회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가 경남은 기회의 땅이잖아요. 그럼 단도직입 쪽으로 네 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먼저 오천호 대표님, 네. 경남은 기회의 땅 맞습니까? 벤처 창업을 해가지고 10년 동안 생존할 확률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런데 12년 차 지금 현재 생존했고 그리고 저희 직원분들과 같이 팀원들과 함께 앞으로 10년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경남은 기회의 땅이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맞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양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경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경남에는 이제 지역의 천연자원들을 활용을 해서 또 사업을 할 수 있고 우리 청년 기업가들이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이 상당히 많이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저도 경남이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해서 사업을 하게 되었고요. 70-80년대 때 이제 경제성장을 주도했던 그런 남동임의 공업지역이 그 과정에서 구도심을 버리고 신시가지를 개발을 하면서 구도심이 많이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구도심이 버려진 곳이 경남이고 남동임의 공업지역이었습니다. 임대료도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한 편이죠? 네, 뭐 지대 자체가 서울의 중심 상권하고 창원의 중심 상권이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으니 임대료도 비슷한 수준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세 분이 맞춘 듯이 네. 기회의 땅이라고 확신을 하셨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창업 환경도 이제 꽤 괜찮은데요. 창업 보육센터가 이제 전국에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이 제일 많겠죠. 그다음 경기도. 그런데 우리가 전국 4위 정도의 수준이고 평균보다는 확실히 높고요. 생존율도 꽤 괜찮습니다. 이 혁신 기업이 꽤 많습니다. 경남도에. 그래서 이제 그 선배 기업이 후배 기업을 이제 견인하고 이렇게 상생하는 구조가 참 잘 돼 있다. 이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은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일로 어떻게 성공을 했는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그렇다면 실제 지리산 산골에서 성공 신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오천호 대표의 창업 이야기가 뭔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해발 500m 지리산 자락의 한 공장. 아기들이 먹는 이유식 제조가 한창입니다. 이 공장 대표의 전직은 죽집 주인인데요. 서울에서 죽 전문점을 운영하며 사업 아이템을 얻었습니다. 어린 아기에게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것만 먹이고 싶어하는 부모의 마음. 이유식으로 죽을 찾는 부모들이 재료가 친환경인지 아닌지
꼼꼼히 따지는 걸 보며 진짜 친환경 속에서 이유식을 만들어야겠다고 착안한 거죠. 그래서 10여 년 전 친환경 중에서도 친환경, 고향 하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오 대표는 자연에서 정답을 찾았는데요. 친환경 농축산물을 활용하기 위해 지역 농가와 계약 재배를 맺었습니다. 농가는 농가대로 고품질로 키운 재료들의 판로를 100% 확보해 안정된 소득을 창출합니다. 지리산의 청정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친환경 작물들이 기본 재료가 된 이유식은 영유아를 키우는 엄마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입소문을 탔는데요. 2020년에는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고 제품 체계화에 나섰습니다. 자동화 설비로 재료 손질은 물론 영양 파괴 없는 조리법과 공정으로 대량 제조가 가능한데요. 하루에 3만 개의 이유식을 생산합니다. 당일 생산한 이유식은 바로 배송에 들어가 다음 날 새벽이면 각 가정에 도착하는데요. 공장이 지리산 골짜기에 있어도 전국으로 빠르게 배송됩니다. 2012년 첫 발을 뗀 창업은 오히려 지역이었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까지 입점해 지난해 매출 180억 원, 내년은 200억 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 소멸 시대지만 아기 이유식 시장은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소멸 위기의 땅도 얼마든지 기회의 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오천호 대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영상은 저희 KBS 7시 뉴스 현장 속으로라는 코너에서 소개됐던 영상이기도 합니다. 아니 대표님, 연매출 180억 원이요? 뭐 부족하지만 더 매출을 많이 올려야 됩니다. 아,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성공적이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압구정 로데오에서 이제 죽집하다가 이제 우리 경남 고향의 하동에 와서 이렇게 제철 농산물이 제일 좋지 않습니까? 제철 농산물로 이유식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다가 공장을 짓는 곳, 그곳을 갔다 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지역 어르신들이 그 시기에 심고 캐고 수확하는 게 그게 제철이더라고요. 그걸 친환경 유기농으로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애들한테 이제 이유식으로 만들면 괜찮겠다 해서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저희가 젊은 청년들이 같이 함께 열정을 모으면 분명히 이 사업은 성공한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아이도 있으신가요? 네, 제가 그 결혼을 창업해가지고 2015년도에 결혼해서 저희 집사람하고 해서 아기가 지금 3명입니다. 3명이나? 예. 그러면 다 그 이유식을 먹고 자랐겠어요? 예, 그렇죠. 제품 테스트도 많이 하고. 아이들 예, 테스트도? 뭐, 이렇게, 그렇죠. 예. 다들 건강하죠? 예, 지금 너무 건강하게. 예,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뭐 6살, 7살 이랬습니다. 예, 예. 근데 초반에 이렇게 안착하기까지 좀 어려움은 없었습니까? 저희가 지금 있는 곳이 이렇게 해발 한 500고지 정도 되는 산에 정말 좋은 물을 가지고 이유식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걸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유통을 하려고 하니까 택배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배달의 민족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체국 택배가 그 우체국 국장님이 계신데 이 계약 택배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공장에서 내려가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국장님 계약 택배를 하고 싶습니다 하니까 뭐 아시는 분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유식 만듭니다. 이유식이 뭔데요? 애들이 먹는 게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만듭니까? 저 위에 산에서 만듭니다 하니까 국장님 이상하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 계약을 안 되겠다. 처음에 계약 택배가. 그래서 500만 원을 먼저 선입금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국장님이 그래도 현장 오셔가지고 진짜 인터넷으로 주문을 받아가지고 그걸 오더메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유통하시는 모습을 보고 계약을 해주셨어요. 근데 지금 그 하동 우체국이 2018년, 2019년 전국 최우수 우체국이 됩니다. 그게 택배 물량이 많아서. 와, 네. 진짜요.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리산 산골에서 창업을 해서 이 정도 매출을 올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쉬운 일은 아니죠. 이제 그냥 되게 순화시켜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다들 미친놈이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산 속에 저 공장을 지을 때부터
다들 이제 그 산에 그 노아의 방주처럼 산에 배를 짓는 것처럼 저걸 왜 교통비 생각하면은 톨게이트 앞에 세워야지 저렇게 산에다 할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 오 대표의 그 열정과 집념, 그 이제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의지 이런 것이 이제 건물로 반영이 되는 거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영상으로 보거나 인터넷으로 봤을 때 그 열정을 이제 저 건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저 건물 한 개로 설명이 다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실제로 대표님 지역과 어떤 동반 성장을 해 나가기 위해서 노력 중이시라고요? 저희 그 같이 함께 일하시는 팀원들, 직원분들은 100% 이제 지역 분들이시고요. 그리고 저희랑 계약 재배해 가지고 하시던 분들이 한 350 농가분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이제 좋은 양질의 이유식을 지금은 이제 국내 유통을 하고 있지만 이제 글로벌 진출을 저희가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처음부터 고향이 우리 경남 하동이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우리 고향 경남 또는 우리 하동에서 가장 사랑받는 기업이 되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하동군의 슬로건 중에 낳기만 하면 키워주는 하동이라는 네. 슬로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기만 낳아라 우리가 다 키워줄게. 그래서 저희가 연간 하동에 한 2억 원 정도 해가지고 애기들을 놓으면 애기를 그냥 전부 다 키워줍니다. 이유식을 전량 저희 회사에서 다 대해서 키워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을 올해부터는 인근 이웃 동네인 남해군 하고도 예 같이 해서 남해군에 1억 하동군에 2억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애기만 낳아라 우리가 다 키워줄게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제일 잘하는 방법으로 세상에 어떤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를 저희 직원들과 같이 공유를 하고 그게 어느 정도의 인프라가 되면서 또 지방이라든지 뭐 지방 소멸 또 기타 등등 농업의 활성화 이런 것들이 같이 된다고 하면 그렇게 걸어가는 발걸음이 제가 나중에 50세, 60세 됐을 때 뒤돌아봤을 때 너무 행복하고 뿌듯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수님이 에코맘 공장에도 가보셨었다면서요? 예, 예, 예. 어떠셨어요? 공장 안에 카페를 가봤는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별다방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좋은 그 카페를 보고. 근데 별다방 같은 다방이 죽집 안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죽다방이다 이렇게 농담으로 하는데 꽤 그 젊은이 눈높이에 맞는 이제 그 정주 여건들을 해놓으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공장에 취업을 하러 가게 되고 병특도 신청도 하고 사실 저 병특 신청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서로 가겠다고 참 본인 뭐 대표님은 이 말씀 잘 못하시겠지만 꽤 인기 있는 회사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오 대표님의 그 스토리를 들어봤잖아요. 이 이야기를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강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무리 고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지역민들하고 서로 소통해가지고 협력하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할 건데 굉장히 잘 슬기롭게 잘 헤쳐나가신 것 같아서 너무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대표님? 지금 저희 청년 기업가들의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는 우리 기업들이 수익 창출이 이제 주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지금은 가치까지도 이제 사회적 가치까지도 함께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출산 그리고 인구 소멸 시기에 굉장히 잘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의 존경을 받고 계세요, 오 대표님? 아닙니다. 부끄럽네요. 이 오천호 대표가 하동의 슬로우푸드, 그러니까 이유식으로 지역을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 진출을 했다면 K수산물의 미래를 책임지는 바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양승현 대표님의 이야기 화면으로 지금 만나보시죠. 거제의 한 항구. 이른 아침 바다에 나갔던 배가 작업을 마치고 들어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딴 굴과 돌멍게, 해삼을 트럭에 옮기는데요. 조선소에서 10년간 근무한 양승현 씨. 물질하는 해녀를 보며 호기심에 해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해녀들이 바다에서 갓 딴 해산물을 채취해도 판로가 별로 없어 제값을 못 받는 걸 알았는데요. 해산물 유통의 아이디어를 얻어 영어 조합법인을 설립했습니다. 해녀들과 직접 계약해 매일 작업하는 물건을 전량 구매합니다. 판로가 많이 없다 보니까 상품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수익 구조가 좀 좋지 않다.
그럼 내가 이거를 온라인으로 한번 팔아서 우리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거제 해녀학교를 졸업한 청년 5명이 힘을 모아 창업한 회사는 어업과 수산업의 처음이었던 청년들의 첫 도전이었는데요. 이들은 거제 바다가 좋아 바다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저는 정말 해녀 보고 우와 멋있다 나도 배워봐야지 이게 처음 출발이 돼서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제가 또 찾고 지금 또 잘 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너무 감사하고 거제도가 너무 이제 부산 고향보다 더 소중한 정말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거제의 질 좋은 수산물을 제대로 알리자는 목표로 중고 트럭 한 대와 수족관 하나로 시작한 사업. 창업 4년 차인 지금은 수출도 진행하며 연간 매출 70억 원 규모의 회사로 성장했는데요. 유통을 넘어 수산식품 종합기업으로의 도약을 준비합니다. 거제 바다에서 미래를 본 청년들. 그들에게 바다란 도전과 기회의 터전인데요. K수산을 세계로 알리기 위해 오늘도 바다에서 꿈을 건져올리고 있습니다. 대표님, 조선소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네. 해녀학교에 가셨어요. 어떤 계기에서 가시게 된 거예요? 제가 조선소에서 한 10년간 이제 구조 설계 업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 조금 상당히 야근도 많고 또 업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던 찰나에 거제도에서 해녀학교가 있다는 소식을 조금 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동기들 몇 명하고 같이 이제 지원을 해서 합격을 해서 한 3개월 정도 이제 수업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럼 그 해녀학교가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그 방법 어떤 것도 궁금하거든요. 실제 우리 해녀 선생님들한테 이제 수업을 받으면서 이제 해녀분들의 삶이 조금 녹록지 않다라는 것들을 조금 많이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구조 유통 구조 자체가 이제 수산물이라는 게 생산과 유통, 가공, 판매가 이제 극명하게 조금 나눠져 있다. 그러면 우리 해녀 선생님들이 생산만 해서는 이제 수익 구조를 창출하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사람들이 조금 합심해서 온라인으로 이걸 조금 소비자들한테 잘 판매를 하면 우리 해녀 선생님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사업적으로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계기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에 계셨을 때의 동기들과 네. 그 해녀학교 수업을 같이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분들과 같이 창업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혼자 하신 거예요? 처음에 저희 해녀학교를 졸업한 동기들과 이제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모아둔 자본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자본금 한 천만 원 정도를 모아서 지금의 이제 회사로 성장시킬 수 있었습니다. 와, 네. 그때 처음 시작할 때 자본금 천만 원 규모면 사무실도 되게 작았겠어요? 아마 지금 이 스튜디오보다 조금 더 작은 규모로 아, 정말요? 네네. 집에 있는 컴퓨터 가지고 오고 프린터 가지고 오고 다른 작은 수족관 하나 임대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은 네. 직원을 25명이나 두고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성과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세요. 저희가 이제 사업 1년 차에는 이제 코로나가 조금 겹치면서 이제 온라인 사업 위주로 조금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자본금의 한 27배 정도의 이제 매출이 이제 발생을 했었고요. 지금은 이런 결과들이 우리 해녀분들이 공동체의 의식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스승님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를 이제 도와주셨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성장을 좀 할 수 있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해녀분들에게도 어떤 소득 증대 이런 효과도 볼 수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첫 해 약 4천만 원 정도 이제 물건을 이제 해녀분들한테 수매를 했었는데요. 작년 기준으로는 한 5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어가 한 곳에서만 그 정도를 수매를 했기 때문에 해녀분들의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남해안과 해녀라는 어떤 경남만의 강점을 활용한 거잖아요. 양승현 대표의 이 창업 사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우리 경남의 장점인데요. 사실 이제 그 제주도가 좀 더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해녀를 이제 문화 콘텐츠와 연계해서 이제 산업군으로 확산시키고 근데 우리 경남에 해녀학교가 있다는 사실이 일반인들 잘 모르시고 있고
되게 이제 그게 이제 앞으로도 강점으로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요소가 더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이제 또 저는 이제 이 그때가 창업하실 그 계획을 가지실 때가 조선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인데요. 저는 그때쯤 이제 그 평생 교육 차원에서 이제 귀농 교육을 하고 있었어요. 2016년 정도에. 근데 우리 귀농 교육하러 가면은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대표님 같은 청년분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제 구조조정 당해서 왔다. 그래서 저런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경남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산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때 이제 저는 6차 산업학과라는 걸 이제 만들게 됐거든요. 지금 이제 9년차 하고 있는데 거제 같은 이제 다양한 조선이라든지 아주 양질의 일자리로 유입된 인구들이 이제 농산어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고부가 가치의 산업군으로 창업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창업이 이 젊은 기업가들이 재밌게 하고 우리 MZ세대들이 이 재미없으면 떠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주 여건 중에 하나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님처럼 이제 젊은 마인드로 창업가 정신으로 애들 재밌게 하고 그 의미를 부여하고 일해.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사세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부형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공무원 해야지, 대기업 가야지. 근데 MZ들은 안 그래요. 일이 재미있고 의미가 있으면은 그 돈이 중요하지가 않고 업무 환경이 중요하고 나를 인정해 주는 데 가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게 지금 네. MZ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오천호 대표님 카페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야, 여기 나를 존중해 주는 회사구나. 이런 대접을 받을 때 애들이 다른 회사 안 가고 서울 안 가고 지역을 지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지금 두 대표님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아, 정말요. 오 대표님은 이제 창업을 미리 먼저 한 이제 12년 차 대표로서 네. 이 양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 창업 초기가 사실 쉽지 않는데 한 4년 만에 한 70억 정도 네.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이제 정말 이렇게 빠른 성장을 하신 거다. 그만큼 힘들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같이 콜라보하면 또 경남에 대표할 수 있는 상품도 한번 기획해 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했었습니다. 어떤 제안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너무 영광이고요. 이제 에코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변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애용하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 순비애물이 참여를 할 수 있다면 영광으로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너지가 네. 난다고요? 지금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계약서는 이제 방송에다 나가니까. 방송에 나가니까 예 상품을 하나 기획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강 대표님도 비슷한 시기에 양 대표님과 창업을 하셔서 공감하신 부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저희는 이제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두 대표님께서 이게 그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렇게 일으켜 주고 계시잖아요. 지역민들을 채용하고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가치를 계속 일으켜 주고 그런 것을 보고 저도 많이 배우고 저희 지역의 부가가치를 좀 많이 일으키는 그런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제 두 분의 스토리를 들어봤으니까요. 이제 농산 어촌에 이어서 구도심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원 소리단길 강동환 대표의 이야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창원의 한 골목에 자리한 음식점. 신선한 제철 재료를 활용한 이탈리아 요리를 선보입니다. 능숙한 요리 솜씨를 뽐내는 강동환 씨. 대기업에서 상품 기획자로 일했던 그는 다양한 경험을 쌓고 고향 창원으로 돌아왔는데요. 학창 시절 추억이 깃든 장소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100년이 넘은 한옥을 개조한 공간. 할머니와 다섯 딸이 살았던 집을 수리하고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상호도 할머니 성함을 그대로 썼습니다. 옛것을 허무는 대신 골목만의 고유한 문화를 살려 공간을 구축했는데요. 창원읍성 남문이 있던 자리를 중심으로 개성을 살린 가게들이 생겨나며 골목 일대는 어느덧 하나의 상표가 됐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걸어가면 나오는 카페는 도심 속 작은 정원 느낌을 한껏 살렸습니다. 빈 곳으로 남아있던 한옥 내체를 개조한 공간은 과거와 현재가 소통하는 카페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찾아오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 콘텐츠를 발굴했는데요. 향토 기업과 협업하며 지역 알리기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을 기반으로 공간 기획과 새로운 상표를 만드는 강동환 대표.
행정안전부와 창원시의 골목상권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중동골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역의 대표 특화거리 조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50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중동골목을 찾았는데요. 고향으로 돌아와 나만의 상표를 만들며 골목을 바꾸는 강동환 대표. 지방소멸시대의 위기 상황을 기회로 바꿔 지역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강동환 대표님은 고향을 떠났다가 네. 다시 돌아온 유턴 케이스라고 들었습니다. 네. 다시 돌아오게 된 어떤 계기가 뭐였을까요? 원래 백화점 다니다가 서울의 경리단길이랑 익선동 같은 핫플레이스에서 이렇게 창업을 해가지고 가게를 열었거든요. 좀 오래되고 낡은 건물들이 가치가 없이 있다가 저희의 손길을 거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으로 변화되는 게 너무 재밌고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게 되었는데 제 고향 창원에 이제 내려올 때마다 보니까 창원은 아직도 그런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역사 문화적인 요소들을 살려서 재밌는 거리를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계속 좀 아쉬워만 하다가 제가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도 되게 낮다면서요? 네, 저희가 아무래도 좀 20, 30대를 타겟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직원들도 지금 가장 나이 많은 친구가 27살이고요. 가장 나이 많은 사람이 네. 27살이에요? 네. 그래서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조금 계속해서 그런 트렌드를 따라가고 계속 저희가 리더에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의 분위기를 읽어야 되고 잘 파악을 해야 돼서 점점 그런 친구들을 찾게 되고 또 그 친구들에게 기회를 주니까 열정 있는 친구들이 또 경력 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걸 보고 더 중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창원에도 여러 곳들이 많은데 네. 왜 그 소리단길, 소답동을 선택하신 건지도 궁금해요. 창원은 이제 계획도시고 좀 공업도시다 보니까 대부분이 좀 이렇게 상업시설, 그냥 구분 상가들 위주로 되어 있고 프랜차이즈 중심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찾은 그 소답동 일대는 철저하게 개발해서 이제 소외가 되었기에 그래서 남아있는 가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고향의 봄의 배경이 되던 지역이었고 그리고 뭐 읍성의 남문이라거나 여러 가지 문화 요소들이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 스토리를 뽑아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면 재밌는 요소가 되고 또 창원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문화 자원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그쪽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대표님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사업 성과는 어땠습니까? 사실 아직 저희도 초기 기업이니까 굉장히 큰 수익을 창출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의미 있는 것은 여기가 원래 20, 기초생활수급전환 5년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었는데 20, 30대가 가장 많이 오는 지역으로 이제 변모가 되었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해보니 저희가 들어오기 전과 후에 2배 이상의 카드 매출액 증가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한 해 50만 명 이상 방문하는 그런 거리가 되었거든요. 그런 것에 있어서 좀 유의미한 성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회사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이제 지표들을 보고 또 벤처캐피탈 같은 곳에서도 도시재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라는 의미로 또 투자를 해주시고 하셔서 저희도 새로운 또 시즌2 국면을 맞이하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방면으로 사업 확장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면 이런 사례들이 늘어나면 지역 구도심도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게 상생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모델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수님은? 저도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학생들이 좀 더 대표님 같은 사례를 연구를 하고 대표님처럼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인드가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소답동이라는 데가 고향의 본 배경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울긋불긋 꽃대골이 있는 지역입니다. 진짜 이제 현존하고 거기에 이제 피난민들이 이제 집결했었던 데고 또 그게 이제 당시에는 이제 마산이었다가 창원이었다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뭐 그런 데였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인들이라고 하면은 애국가보다 더 많이 부르는 게 고향의 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부르는 노래거든요. 근데 그 배경지가 있다. 근데 그 코로나 전만 해도 이게 그 책 접기 뭐 박람회도 하고 뭐 이런 걸 했었는데 그 연주회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아주 이제 역사가 깊은 동네고. 근데 구도심이라고 뭐 사람들이 눈길이 안 간다. 근데 그 고향 사람의 눈높이에서 서울의 익선도로 보는 관점에서 이걸 공간을 재해석한 거죠. 이 가치를 발견을 하고 우리 청년들이 이런 걸 좀 배워야 되고 그래서 지역이나 뭐
마산, 창원 뭐 뿐만이 아니라 우리 경남의 각 곳곳에 그 역사적인 그 배경지를 발굴을 해내고 가치를 부여하고 요새 이제 서울 애들이 힙한 거 찾아서 이제 경남이다, 마산이다 막 찾아옵니다. 그 왜 그러냐니까 원조잖아요. 예. 이거 진짜 살았던 데잖아요. 배경 세트가 아니잖아요. 요즘 애들이 그런 걸 찾아서 이제 오는 게 로컬 찾는 배경이다. 그렇게 보면 여기 계신 대표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교과서적인 앞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아주 큰 길을 제시한 이런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길을 열어준다는 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오 대표님은 이 강 대표님의 스토리 들으시고 어떠셨습니까? 우리 강동환 대표님처럼 사실 이제 지방 소멸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방 소멸을 대안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우리가 우리 자신이어야 된다. 그래서 경제 활동을 통해서 그 인프라를 만들고 그러면 지방 소멸을 누구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대안에 지방 소멸의 대안 자체가 되는 것이니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양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궁금하신 점도 좋습니다. 네, 일단은 한 해에 50만 명이 찾는 거리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수산업계 측면에서 보자면 어촌에도 지금 이런 빈집이라든지 아니면 인구 소멸 문제가 상당히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남도에서도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저희 고향인 통영이라든지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런 소리단길 같은 명소가 조금 많이 생겨서 우리 청년 창업가들의 유입도 꾀하고 또 어촌에 또 신활력을 또 제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일들을 잘 해주고 계셔서 상당히 감사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 혹시 뭐 통영이나 거제로까지 네. 확장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저희는 항상 좀 협업을 중요시 여기고 50만 명이라는 숫자도 사실 기존에 있던 노포집들이라거나 또 청년 창업가들 지역의 향토 기업들과 같이 만들었기에 가능했던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남에 있는 다양한 기업들과도 굉장히 협업도 많이 하고 교류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찾아뵙고 네,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 분의 성공 스토리를 들었습니다만 모두가 이렇게 성공 신화를 써내려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남이 창업하기 정말로 좋은 곳인지 뭐 만약에 아니라면 어떤 것들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이야기들을 좀 듣고 싶어요. 먼저 오천호 대표님께 여쭐게요. 저는 이제 올해 40대입니다.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보다는 이제 이렇게 작년으로 넘어가는 어떤 시기고 청년이라고 하는 20대, 30대 친구들 10년, 20년을 바라보면서 경남에서 좋은 어떤 멋진 창업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이게 청년이라는 것에 투자를 하는 이유가 20년 뒤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라는 단어의 속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요. 또 가진 것이 부동산이 좀 약해요. 신용이 조금 없어요. 그리고 열정은 가득해요. 라는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창업 시기에 대출이라든지 자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빌리러 갔을 때 실제적으로 그 허들을 넘을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경남에서 정말 한 20년을 바라보고 좀 대규모 청년 창업 펀드를 좀 조성해가지고 강하게 그 한 개인의 어떤 뭐라고 해야 사업이 아니라 진짜 경남의 앞으로의 10년, 20년 뒤 미래라는 생각을 가지고 경남을 위해서 한번 대규모 투자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양 대표님은 이제 또 어촌계에 계시기 때문에 또 거기서 오는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이제 어촌 마을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조금 이제 위험한 업무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폐쇄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됐어요. 우리 관에서도 그렇고 대학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사단 법인들 다양한 단체와 기관들이 이제 함께 노력을 해서 이렇게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 청년 창업가분들이 경남에서 창업을 할 때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다라는 점을 조금 염두해 두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관이나 이렇게 정부에서도
물질적인 이런 지원들도 너무 좋지만 청년들이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고 스스로 이제 자생력을 조금 키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강 대표님께도 여쭤볼게요. 네. 경남을 기회의 땅이라고 보기 위해서 어떤 네. 넘어야 한 장벽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양 대표님 말씀하고 약간 비슷한 관점인데요. 제가 매달 그 문화예술인들의 모임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매번 하는 말이 이제 즐길 것이 없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곳이 없어서 부산이나 서울로 계속 가게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인구 유출이나 이런 가장 큰 원인이 그런 요소들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사실 제조 기반이라거나 공장이나 일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화 활동을 좀 즐길 수 있고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제조업 중심의 조금 공업 중심의 지원 정책만 있다 보니까 일부 조그만한 문화 지원 사업만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툼을 하고 나눠 먹고 결국에 선정이 되더라도 거기에 딱 정해진 틀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어서 재미있는 일들을 기획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그냥 저희가 민간에서 주도를 해서 축제도 열어보고 골목투어라는 상품도 만들어보고 했는데 좀 청년들이 자유롭게 문화예술인들이 자유롭게 뭔가 펼쳐볼 수 있는 그런 지원이나 정책이 좀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환 대표님은 예비 창업자, 요즘은 로컬 크리에이터라고 하더라고요. 네. 로컬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신다고요? 네, 저희가 며칠 전에 로컬 브랜딩 스쿨 1차 과정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시작한 이유는 이 지역 사람들이 좀 이런 좋은 강의를 듣고 네트워킹을 하고 싶어도 할 만한 곳이 없어서 항상 서울로 가거나 부산을 가는 게 너무 안타깝고 저 역시도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해서 서울에 유명한 분을 초청을 해서 저희가 모집을 했고 사실은 20팀을 모집을 했는데 참가비를 좀 높게 책정을 해가지고 많이 신청을 할까 걱정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창원에서 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팀들이 신청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어벤져스급으로 구성이 되었고 이제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좀 후배들도 양성하고 그런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 나간다면 이 지역 안에서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교수님 실제 교육 현장에 있으시면서 현장에서 청년 창업가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뭘까요? 재미죠, 재미. 오죽했으면 대표님 그 회사명이 디벨로퍼니겠습니까? 재미가 있어야 돼요. 아까 이제 MZ 세대들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하는 일에 이제 이 존중을 받고 하는 일이 재미가 있고 몰입이 되고 이랬을 때 이제 그 진정성을 찾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뻔한 얘기, 우리 창업한다 그러면은 제일 걸림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집에 가서 물어보니 엄마가 반대해요. 부모님. 예. 네. 아빠는 아예 말도 없어요. 엄마가 반대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대학 가려면 공식이 있죠. 이제 엄마의 정보력과 할아버지의 재력과 동생의 양보와 뭐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창업은 그 반대로 보시면 됩니다. 아빠의 관심과 엄마의 무관심과 할아버지의 재력이 뒷받침되면 창업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엄마들은 교육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무슨 영어 학원 갔다 와서 수학 학원 가거라 뭐 언제 끝나면 뭘 해라 타타타타 이걸 이제 일정표를 잡아가 매니저처럼 이제 활동을 하시는데 인생이 매니저처럼 그렇게 굴러가지는 않습니다.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고 쓴 경험도 있고 근데 창업의 세계가 그러거든요. 아빠처럼 그냥 냅두고 그냥 정서적으로 지지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고 해봐라. 이 정도 이제 큰 그림에서 봐주는 이런 풍토가 지역에서도 됐고 가정에서도 됐을 때 청년 창업이 양성이 되지 야 우리 구도심 이거 사람 안 와서 그런데 청년 니들이 창업해봐라. 이건 사지로 모는 거거든요. 뻘짓해도 괜찮으니까 돈 날려도 돼. 네 주머니만 따로 안 차면 돼. 라고 이제 믿어줄 수가 있는 이런 풍토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될 때 정말 우리 도가 우리 시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이제 목숨 걸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 이 선배 창업가들 보고 좀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 지역 소멸시대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컬 창업에 성공하신 세 분과 그리고 지역 청년 창업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오신 교수님께 지역, 이 로컬은 과연 어떤 의미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먼저 오찬호 대표님. 살아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하고
살아갈 곳.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경남의 정말 큰 장점들을 많이 발굴해가지고 젊은 청년들이 어떤 다양한 분야에서 창업을 많이 해서 인프라를 정말 많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양 대표님에게 지역, 로컬은 어떤 의미입니까? 로컬이라 함은 저희가 살아왔던 곳이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야 되는 곳, 그리고 이제 새로운 인구의 유입을 통해서 우리 후대에도 좀 물려줘야 되는 그런 기회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매출과 이익 이런 쪽에 집중을 했다면 이제는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환경 보존이라든지 그리고 가치 창출 또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정주 여건 개선을 통해서 우리 경상남도에 전국에서 이제 많은 청년 창업가들이 모여들어서 경남을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동환 대표님께 로컬 지역은 어떤 곳이에요?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명이 없어지고 로컬이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전 간다고 안 하고 성심당 간다고 하는 것처럼 이제 하동 간다고 안 하고 에코맘 간다고 하고 거제 간다고 안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순비애물 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창원도 창원이라고 딱 지역명이 있으면 약간의 공업도시야 노잼도시 그런 이미지가 각인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소리단길 간다 이런 말이 돼버리면 창원의 이미지도 좀 따뜻하고 문화적인 그런 곳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네. 너무 궁금해요. 교수님에게 로컬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이렇게 로컬이라는 말을 들으면 좀 쟤들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어요. 지역도 있고 지방도 있고 하는데 이 좋은 한글라 두고 왜 로컬을 꺼내느냐. 다 뜻이 있습니다. 지역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방이라고 하면 약간 비하하는 사투리 쓰고 뭔가 배움이 짧고 뭐 이런 이제 배경을 깔고 있죠. 그걸 뛰어넘는 새로운 장소성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이제 영어를 꺼낸단 말이죠. 로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는 지방이다 이러면은 전원일기 얘기를 합니다. 양촌이 전원일기를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애들의 입장에서 로컬은 어디를 생각하냐면은 효린의 민박을 생각을 합니다. 왠지 힙하고 자연 힐링 뭐 이런 걸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대표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이미지를 완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로컬이란 말 자체가. 그래서 이 지역에서 이 별 같은 이 플레이어들이 이 세 분들이 정말 자기 영역에서 활용 정말 극대화로 해서 이제 퍼포먼스를 올려주실 때 매출도 올려주시고 지역에 영향력도 끼쳐주시고 학교 저희 학교 와서 특강도 해주시고 애들한테 꿈도 넣어주시고 이럴 때 진짜 지방에서 로컬로 바뀌지 않을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의미 있는 공간 이게 지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네 분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이 토론이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길도 있다라고 제시를 해주고 지역에서도 이 정도로 할 수 있다라고 길을 열어주는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끝으로 토론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키워드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로컬은, 그러니까 지역은 네모다. 이 네모를 채워주시면 되겠는데요. 마지막으로 덧붙이실 말씀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천호 대표님. 로컬은 심장이다. 왜냐하면 경남, 하동, 다른만 봐도 심장이 두근두근 가슴이 뜁니다. 네, 그리고 청년 창업가들에게도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지만 사실 우리 경남 같은 경우에는 산도 있고 또 바다가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을 찾을 때 다른 지역보다는 경남에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경남에서는 형님 동생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창업자들이 후배들을 좀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저희가 잘 정착할 테니 많은 분들이 경남 오셔가지고 창업, 고향 오셔가 창업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양승현 대표님, 로컬은 네모다. 네, 로컬은 브랜드이다. 우리 수산업계에서도 거제 해녀가 생산한 돌멍게, 통영에서 생산된 굴 이런 형태로 전국의 소비자들한테 상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브랜드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경상남도로 온다고 하면 우리 경상남도 청년 어업인 연합회라든지
그리고 우리 한국수산업경영인자협회, 그리고 우리 경상국립대학교, 이렇게 많은 지원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배 창업가들한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행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꼭 우리 경남을 찾으셔가지고 기회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강동환 대표님, 로컬은 네모다. 로컬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아직 이제 시작하는 단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선배님들께서 잘 해주고 계시고 저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더욱 로컬이라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회가 있으니 서울에만 목매지 말고 지방에서 더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 로컬은 네모다. 로컬은 블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창업가도 한 블럭을 차지하고 지역의 자연 환경도 이제 한 블럭입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텃세하지 않고 새로 오는 그 청년 창업가들을 이제 반겨주는 이런 여러 요소들이 만날 때 이제 로컬로서 빛을 발하지 않겠나, 그런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네. 오늘 네 분 솔직한 이야기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경남이 소멸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발견한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이 시간에는 소멸 극복 마지막 기획, 인구 감소 대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토론 경남 채널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